드디어 나은이가 수칙하는 날. 특히 이날 경기는 주호 아빠의 팀 울산과 동국 아빠의 팀 전북이 겨루는 슈퍼맨 매치이다 보니까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은이는 어디 있죠? 아, 인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컨디션은 좋아 보여요. 그쵸? 오빠도 잘해. 아이고. 오, 아빠가 등장합니다. 야! 아, 세상에.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선수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와. 나니 지금 또 인기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함성 소리가 커서 조금 긴장할 것 같긴 해요. 진짜. 표정이 못 냈나요? 마마한테 갈 거야, 마마한테 갈 거야.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우르르 가는 모습. 아, 큰일 났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역시 우는 데는 엄마가 달려줘야 돼요. 어제 만났던 호랑이잖아요. 아, 안녕. 미스템바 할게. 역시 어제 만나기 잘했어. 네, 호랑이 보니까 다시 용기가 났나 봐요. 드디어 이제 또 시축을 시작합니다. 나은이가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어. 네. 응원이 쏟아지고 커다란 운동장 한가운데 당당하게 홀로선 나은이.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시축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나은이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아빠. 과연 나은이는 첫 시축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 삼촌들 쇼킹했겠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익숙해요 이제 응원도. 으이샤. 유년 시절부터 아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늘 카메라에 담아왔던 할아버지. 아빠랑 맨날 주호만 찍다.
오늘 할아버지의 카메라는 나은이를 떠날 줄 모르네요. 컨도? 야! 어? 아이고.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아, 가족들이 보는 마음이 얼마나 또. 아, 다행이군요. 야, 최강의 공격수와 최강의 수비수가 만났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인가요? 번호 되게 진지하시잖아요, 지금. 살짝 감독님처럼. 나은아, 아빠가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터진 아빠 팀의 추가 역전골. 이야, 가족들은 축제 분위기예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정말. 하게 된다면 경기를 원점에 그리고 조기 우승 확정에 개인 통산 300홈 골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본 선수죠. 진짜 숨 죽이고 지켜보거든요 이때. 이동국 이동합니다. 이동국!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이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빠 찾고 있죠? 삼촌들도 반겨주고 삼촌들이랑 더 친한 것 같아요. 건우도 봤어, 같이? 아빠 괜찮아? 다 왔어? 반가웠죠 또. 와, 참아. 나는 아까 전에 잘하던데 슈팅했어? 킥 이렇게 했어? 오, 잘했어. 와, 엄청 잘했네. 수고했어.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죠. 훈련할 때만 골라요. 그러게. 돈 3천 받잖아. 시안이 오빠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집에서 또 응원해. 아, 멋지게. 다음에 같이 축구하자. 알았지?